이제 그때 이제 오산에 계셨을 때 나가셨는데 따라서 그 교회도 가고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성당을 다니려고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성당도 몇 번 가다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교회를 그때 광주로 이사 와서부터 광주 교회가 나가게 됐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찾아서 그때부터 교회가 좀 나가고 근데 그게 왜 믿어졌을까요? 그때는 믿어졌어요. 두 분이 뭐 살기 힘들었나? 아니 그때는 믿어졌어요. 그런 건 아니었죠. 아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얘기가 믿어지죠. 희한하다. 5분 전 12시라는 게 믿어졌다는 게 참. 그리고 이게 탭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왜 오면 이거를 천사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더래요. 그 천사가 왜 말레이시아에 쓰나미가 오고 허리케인이 불고 애들을 갖다가 뭐 시장에다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말레이시아 그런 게 많대요. 아. 근데 그런 거를 과정을 하나하나 다 동생한테 설명을 해주더니 이제 5분 전 12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다 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나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다 믿어졌대요. 희한하다. 네, 경민이가 하는 얘기가 다 믿어졌대요. 뭐 말레이시아 그 사건이 충격적으로 받아진 거 꼭 아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도요 그냥 진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해지고 관심이 간 거죠.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요? 아니요, 전에도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아, 신이 있었을 거다? 예,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렇게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무서울 때 이럴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나 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나 조금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만 좋을 때는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때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결혼하면은 교회를 가든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그때는 천주교에 대해서 몰랐었으니까 거기가 진짜 복음이 있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집단이야 몰랐지. 우상 숭배 집단이죠. 다니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걔한테 한 번씩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친구가 또 성경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사달라고 했어요. 선물해달라고. 여자친구요? 네, 여자친구요. 선물을 해달라고. 정작 그 친구는 교회는 다니는데 막 전도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 강하게 막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신앙 갖고 있는데 진짜 복음은 모르는 친구예요. 아. 진짜 참 복음은 모르는 지금은 친구. 지금은 또 틀려. 왜 갈릴리 교회 다녀요? 복음. 지금 안 다녀요. 지금 그 교회를 안 다닌다? 네, 다른데 뭐 이렇게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요. 지금 신방동 거기 살아요. 하는데 그쪽이 어디 교회 작업한 데 다니는 것 같아요. 신방동 교회. 아,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믿음의 문이 열렸군요. 그렇죠. 조금씩, 그죠? 그런데 지금은 더 좋아요. 저보다 훨씬. 아, 선배, 네, 후배인데요, 그냥. 네. 후배가 앞서고 있네. 나중에 제가 먼저. 고난이 많았죠. 고난이 엄청 많이 가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또 이제 그 행하는 게 자체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거기서 많이 부딪혀서 제가 많이 좌절하고 저는 좀 낙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걸 이겨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에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많고. 올라가고요? 네, 올라가고. 뭐 왜냐면은 좀 저보다는 성격이 조금 이렇게 내적으로 강해요. 그런 부분도 아, 있어요. 끈기도 있고. 무서운 사람이군요. 예.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끈기도 아니, 무서운 있고. 사람. 내공이 강한 사람이 무서운 네,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은 또 이제 무서운 사람은 막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악한 영 입장에서 무서운 품고 거예요.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만큼 쌓이면 그 얘기 있나 지금. 세상 악한 영한테는 무서운 존재예요. 아주 내공이 네. 있는 사람. 옛날에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회개하려고 무릎 꿇고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머리를 쳤어요.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려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부도 떨고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으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십자가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그게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때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혼선이 왔어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살게 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믿겨지는지도 모르겠고 안 믿겨지는데 모르겠고 그리고 새벽마다 아침에 4시가 되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뭐 옛날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시간이면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지 10일인가? 일주일.